지휘 유지용으로 전화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다 속담 깐 줄 알았어? 예, 예, 예. 스승에 대한 예의야. 아이, 그치, 그치. 야, 뭐 다. 형 회사에 나밖에 없잖아. 그치. 단 한 명 아티스트 전화를 안 받은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니까 이거는 본인 회사. 다음에 그 숫자, 그 숫자 되면 그 글자에 맞춰서 글자를 쭉쭉 넣는 거예요. 그리고 찍어내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식자를 만들 수 있는 문제는 그 글자를 이렇게 고정시킨 게 이게 계속 찍어내는 게 어렵네요. 떨어져요. 네, 그래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조금 부족합니다. 대량으로 찍어내는 게 조금 부족하죠. 그 점만 대각자 의창과 다른 식당 영상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못한 점에도 이제 이 맥을 잇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 초조 대장님이 예, 불타버려요. 초조 대장님이 불타버려요. 공부도 하고. 근데 글씨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1939년에 그 박목월의 나그네가 등장하는데 시골에 가는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전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술을 빚을 수 있는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시즌 해야 돼요. 그럼. 하여튼 뭐 우려 먹는 거는 1등이야 정말 대한민국. 금정이에요. And so was he. 그러면서 금정에 connective 연결사 써야 되고 B에 he wasn't kind 부정이니까 뒤에 and 다음에 neither 라고 해서 부정의 연결사를 써야죠. Neither was he. 3번 he was unkind. Wasn't he? 앞에가 금정문이라고 했죠.
자, 3인자만의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 이런 거죠.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자기 생명이 갑자기 저출 쪽으로 가는 거야.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대 여러분들 좀 더 원활하게 잘 해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뭐 이점을 주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앞에 배웠죠. 지방만은 여러분들 그 지역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거 뭐라고 하죠? 상피제. 충족시켜야만 그게 바로 교육이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내가 머리를 칠지 안 칠지 어떡해. 지게 생겼다. 아, 요만큼 넣어. 진짜 요만큼. 진짜. Sold out!
안 돼, 안 돼. 바닷속에서 강을 펼쳤던 외교를 제외, 뭐냐면 중립의 요로 제가 다음 시간에 외교를 가장 설명 드릴 거예요. 명나라와 후궁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준다는 아, 이 광해군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왜냐면 성조가 사실 광해군 적자, 예, 그러니까 중전, 직접 원대종이 아니에요. 예, 원대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광해군은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얘기입니다. 성조가 어린 시절을 걱정했고 아이 시기 첫 번째 구간에 문학 이론의 기초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문학 이론의 기초 과정은 인술인지 포너티가티브 랭귀지인지를 우선 구별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이론의 가장 기본이야. 아까 일반 어떤 제가 보겠었지. 영어는 뭐에서 뭐로 간다. 뒤에서 S로 간다. 두 번째 공통 속성을 찾아야 된다고 했었지. 그런 이론처럼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예. 그러면 스테이먼트인지 포너티가티브 랭귀지인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보자. 27이야. 세영이 날씨가 나이가 없지 말라. 지금 그럼 뭐 더 안 듣는 거?
그래서 샥.